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요, 냉장고 부탁해 1주년 기념 특집이었던 이현복 셰프가 만든 배추 까르뽁 나라. 다른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아, 우유를 저는 섞지 않아요. 저는 크림 파스타 할 때 우유 섞으면 밍밍해서 진하게 먹기 위해서 그거 다르게 하는 거 말고는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일단 배추 삶은 물 불 켜주고요. 아, 면도 삶아야 되잖아. 면도 이쪽에 삶도록 하죠. 아니, 솔직히 이거는 면 삶는 시간이 다예요. 다른 거는 뭐 솔직히 할 것도 없어, 별로. 예? 마늘 써는 거? 이런 거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 마늘 까르보나라에 이런 파스타에 넣을 땐요, 굳이 이거 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게 더 맛이 잘 나요. 요래. 오케이, 요렇게 마늘 세팅 완료. 대파. 대파도 그냥.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다음! 뭐, 베이컨? 배추? 배추는 끝에 부분만 살짝 날려주고요. 일단은, 샤브샤브 할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냥 쭉 찢어주시면 돼요.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물이 끓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솔직히 이거면 끝났어. 면 삶고 배추 삶아서 볶으면 끝이야 그냥, 그죠? 일단 자, 면 삶은 물에 소금 넣고요. 거꾸로 하자. 여기다가 면을 삶죠. 여기다 배추를 데칠게요. 여기다가 올리브유 살짝 넣어주고. 파스타 들어갑니다. 아, 이 정도면 1인분 될걸? 자, 시간 2분 남았을 때 소스로다가 풍당하도록 할게요. 끓는 물에 배추 넣고 살짝 데쳐보도록 하죠. 자, 한쪽에서 저거 준비하죠. 베이컨. 베이컨은 클수록 맛있어. 인정? 베이컨은 전 작게 써는 건 솔직히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게 써도 돼. 그렇게 해갖고, 여기 대충 찢어갖고, 이따가 볶으면요, 맛있어. 자, 이렇게 밑에 들러붙지 않게 한 번씩 건드려 가면서 푸실리 8분 정도 삶아주고, 배추도. 선물에 배추 헹굴게요. 자, 배추를 찬물에 헹궜습니다. 면은 이쪽에서 삶을게요. 우린 슬슬 소스를. 일단 시간 있을 때 베이컨 먼저 볶아둘게요. 오,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오씨. 자, 여러분 이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 이쪽에서 볶고요. 프라이팬 새로 하나 꺼내서 올리브오일. 자, 불이 올라오면은 마늘하고 대파. 마늘 대파 잘 볶아주고요. 생크림 부어주고 배추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소금 간 후추 베이커. 1분 남았죠? 자, 이제 면 건져서 투하. 5, 4, 3, 2, 1.
자, 이동해서 먹어보도록 하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에 푸실리에 베이컨까지 이렇게 찍어서. 비주얼은 좋네요. 색다른데? 굉장히 매력 있는데요? 들리죠? 배추의 아삭한 맛. 이건 뭔가 푸실리다 보니까 포크보다는 스푼이 더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 푹 떠가지고. 기본 까르보나라의 맛이 있어요. 크림 파스타죠. 까르보나라가 아니라 크림 파스타의 맛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다가 배추의 시원함이 더해지는데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가 않아요. 소스도 맛있어. 사이다. 네. 푸실리 식감이 어떠냐면요, 요 나선형 테두리 사이드 부분은 부드러운데 가운데 심이 또 약간 알잔테 같은 약간 그런 꼬들꼬들함이 있어요. 원래는 이 크림 파스타가 할라피뇨와 그런 것들 부르죠. 원래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거는 배추가 들어가서 시원한 맛이 베이스에 깔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아, 느끼한 거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시원하게 이제, 예. 크, 이 비주얼 좋아요, 그죠?